신형과 구형이 있을 때 구형 한 150만원 깎아준다면 구형으로 갈 거냐? 아, 요거 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카 김한영입니다. 13일 뉴욕모터쇼에 앞서 현대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티저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팰리세이드는 현대차에서도 가장 큰 차, 굉장한 인기 차종이잖아요. 저희 PD님도 한 대 뽑으셨을 정도고, 애 나오면 당연히 팰리세이드 하나 뽑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로망 같은 차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이 차가 조금 애매한 시기에 나왔어요. 현대차가 IT 쪽이 막 좀 좋아지기 시작할 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ADAS 알아서 속도 빠르게 하고 느리게 해주고 앞차하고 이렇게 같이 가고 뭐 핸들도 곡선에 맞춰서 이렇게 꺾어주고 HDA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행할 때 도와주는 장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도입되기도 했죠. 근데 그때 당시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죠. 그 직후에 나온 소렌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이런 것에 비하면 아유 너무 울컥거리고 실제로 이 HDA 이거 인식을 못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제가 그렇게 사고 난 분을 알아요. 아, 이 장면 이거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참. 어쨌든 이 HDA 엄청 좋아졌다고 하고요. 기존의 이 인테리어 보면 약간 낡은 느낌이 났는데 이 하이테크 감성을 더해서 이번에 페이스리프트치고는 완전한 새 차처럼 좋아졌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야, 이 팰리세이드 차주님 어떡하죠? 새롭게 등장한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 티저 사진 두 장이 공개됐습니다. 아, 이게 뭐가 좀 잘 안 보여요. 까맣죠? 어두컴컴합니다. 요 사진에다가 포토샵으로 밝기를 좀 올려보니까 아, 괜찮네, 괜찮네. 보이네요. 지금 공개된 건 다 전면 디자인, 전측면 디자인인데 어휴, 많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팰리세이드 디자인, 그 전에 굉장히 이상할 거란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기존 디자인 볼까요? 이랬는데 새로운 디자인. 어휴, 예쁘네, 예쁘네. 어휴, 훨씬 예뻐졌어요. 전면부만 공개됐잖아요. 바뀐 부분이 이 부분에 집중됐다는 얘기겠죠. 역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그릴입니다. 한층 더 넓고 한층 더 커졌어요. 이걸 현대차에서는 파라메트릭 실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름 참 거창하네요. 파라메트릭이라고 하는 건 컴퓨터에서 파라메터 손으로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컴퓨터의 수치를 갖고서 짜르르르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렉서스의 LS 같은 차의 그릴을 보면 와 묘하잖아요. 이거 손으로는 못 그리는 디자인이에요. 컴퓨터의 도움을 많이 받는 디자인이다. 해서 요즘 유행하는 거고요. 이전 팰리세이드를 보면 차는 굉장히 큰데 여기 안에 디자인 요소가 너무 자잘자잘해서 이 선이 좀 강인하려다가 부분적으로 너무 여성적이었어요. 좋게 말하면 강인함, 부드러움이 잘 조화된 그런 디자인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이 그릴 안에 패턴 하나하나가 굉장히 굵고 반짝반짝거리잖아요. 대놓고 강인한 차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미지가 전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앞부분을 보면 그릴, 헤드램프, 주간주행 등 하나로 이렇게 통합돼서 보이는 최근의 현대차 SUV 디자인 아이덴티티 그런 것들을 잘 살리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릴 배치도 기존에는 현대의 헥사고날처럼 약간 육각형의 느낌이 나는 그런 디자인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사각사각한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팰리세이드 처음 론칭할 때 제가 미국에 가서 직접 영상 보내드린 적 있었죠. 그릴 크롬 부분이 이게 그때 당시 너무 두껍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상엽 디자이너에게 직접 여쭤봤죠. 이거 너무 두껍지 않냐 그랬더니 이 부분을 기둥처럼 디자인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둥처럼 했다. 그때 사실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기존에 기둥이 이렇게 생긴 기둥이 어딨어. 당연히 이상하죠. 이상엽 디자이너가 아마 이 페이스리프트 차 디자인을 하다가 나오셔가지고 지금 약간 말실수한 것 같은데 다음 차에 대한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알겠어요. 완전히 수직으로 이렇게 기둥이 쭉쭉 디자인된 걸 볼 수 있네요. DRL 부분도 중간에 있는 요 작은 전등 요거가 OGT다 이런 분도 계세요. 왜 만들었냐? 법규 때문입니다. 왜냐면 이 DRL이 양쪽에 하나씩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법규엔 DRL을 여러 개를 달 수가 없기 때문에 DRL이 얼마나 떨어져도 되냐 요게 정해져 있어요. 여기 하나 있으면 안 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센치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요번에 제가 지네시스 G90 풀체인지도 타고 왔잖아요. 여기 보면 테일램프에 작은 램프 하나가 싹 있어요. 뒤쪽 미등이나 뒤쪽 브레이크 등도 나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램프 하나를 또 집어넣어놨습니다. 사실 이 법규가 옛날에 램프가 하나하나가 그냥 전등인 경우 그때 만들어진 거여서 요즘은 좀 쓸데없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거 좀 현실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굴 위한 법인가? 개발자도 힘들고 비용이 다 제품 가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굳이 왜 그렇게 만드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헤드램프를 좀 더 보면요. 전에 팰리세이드는 DRL이 이렇게 안쪽
헤드램프가 바깥쪽이었죠. 근데 이제 DRL이 이렇게 안쪽으로 가면 차체가 좀 좁아 보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헤드램프를 안쪽에 넣으면서 DRL이 켜져 있을 때 차가 최대한 넓어 보이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DRL을 이렇게 세로로 쭉 뻗은 차 뽑아보자면 당연히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떠오르죠. 근데 다행히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이제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 잘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릴 부분도 특이합니다. 반짝반짝하죠. 전부 다 반짝거리는 크롬이 아니고요, 라이팅 그릴이라고 해서 투싼이라든지 이런 차에서 오면 평소에는 그릴처럼 반짝반짝하다가 램프가 켜지면 그게 라이트로 보이는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릴 부분이 램프로도 작동되도록 하는 거, 이런 디자인을 현대차가 요즘 잘하죠. 그런데 투싼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이 예상도에서 나왔던 것하고도 좀 다릅니다. 예상도에서는 이 그릴이 DRL처럼 켜지는 것으로 많이 그려졌는데 이 그릴은 DRL은 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DRL 켜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 불이 안 들어오죠. 그리고 위장막도 보면 DRL이 켜진 상태로 주행하는데도 여기 램프가 켜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DRL이 아니라 방향지시등입니다. 기존에도 이 팰리세이드 보면 이 부분이 DRL 아니고 깜빡이거든요. 이게 앞으로도 이 자리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깜빡이가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죠. 앞부분 측면 디자인을 보면 새로 장착된 마차살 모양의 휠, 아 이거 벤츠 느낌인데 꽤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클래딩도 지금 차체색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마 높은 트림은 차체색 클래딩을 갖고 있게 되겠죠. 아무래도 도심형 SUV의 느낌을 더 강조하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이런 부분, 특별한 기능이 있다기보다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로 더 만들어 붙인 건데 이렇게 디자인을 위해서 뭔가를 더 붙였다는 거, 아 돈을 썼단 얘기죠. 어떤 소재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마무리만 잘하면 정말 예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 보시면서 어떤 차랑 많이 닮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이 팰리세이드 처음 나오기 전에 이 팰리세이드 콘셉트카라고 공개했던 HDC2 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굉장히 닮았어요. HDC2가 이렇게 생기고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야, 가만 보면 이거 너무 똑같아. 기존에 이게 팰리세이드 콘셉트카라더니만 그게 아니고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의 콘셉트카였어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죠. 많은 분들이 팰리세이드를 그렇게 만들고 또다시 이렇게 만든다고? 이상하다 이러실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리지널 팰리세이드가 나온 게 2018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디자인 픽스는 그거보다 한 2-3년 전에 이루어 졌어요. 이상엽 디자이너나 루크 동커블케 이분들이 오셨을 때는 2016년이죠 그분들이 디자인한 차는 바로 이 콘셉트카 HDC2 그리고 이 페이스리프트입니다. 페이스리프트를 먼저 디자인하고 그걸 갖고 콘셉트카 만든 게 HDC2예요 그 전 팰리세이드는 이상엽 디자이너 전에 디자인 된 거고 HDC2 그리고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가 이상엽 디자이너 체제에서 디자인된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페이스리프트에서 디자인 외에는 또 어떤 것이 바뀌나 이런 것들 살펴보죠. 저희가 현대차의 비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여기 보면 컨피덴셜 딱 찍혀 있잖아요. 아, 다들 공개했다고? 네, 된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차체 이미지에 요거 바뀐다 하고 노란색으로 칠해놨어요. 이 전면부 마스크 보면 전체가 다 바뀌고 후면부에선 테일램프 부분은 그냥 남아있고 아래쪽 범퍼 부분만 바뀐다 이렇게 써있네요. 아, 이래서 뒤는 거의 안 바뀌기 때문에 앞부분만 이렇게 공개한 거군요.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팰리세이드 지금 뒷부분 보면 뭐 나쁘지 않네요. 그렇게 올드한 느낌도 아니고 실내도 많이 변했습니다.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 이렇게 쫙 바뀐다고 하네요. 이 콘솔 전부 다 바뀝니다. 그리고 시트 구성도 조금 달라지네요. 여기서 유출된 스파이샷 보면요, 이 핸들 디자인이 그랜저처럼 바뀌었죠. 신형 스티어링을 공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속 시프터, 야 이거 아직 버튼식이네. 그랜저, 코나 뭐 이런 차들은 이제 기어시프터를 컬럼식으로 완전히 바꿨는데요.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아직도 버튼식을 그냥 고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굳이 현대차는 이걸 왜 버튼식으로 했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지금이다 하면서 굳이 막대식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애프터마켓 제품도 그런대로 잘 팔리고 있다고 해요. 디스플레이도 잘 바뀌었죠. 여기 보면 기존의 디스플레이는 계기판이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10.25인치인데 10.25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도 약간 시대감이 느껴진다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현대적으로 잘 바뀐 거죠. 그리고 송풍구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의 송풍구가 이렇게 부분 부분 이렇게 나눠진 디자인이었다면 신형에선 일렬로 쭉 이어진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었네요. 자, 기능들 몇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HDA2가 적용됩니다.
HDA1보다 2가 훨씬 더 안정적이죠. HDA라는 게 아시다시피 앞에 차가 있으면 거기 맞춰서 주행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옆에 딴 차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하냐. 딴 차 들어오면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대로는 안 돼. 뭔가 좀 위험해. 불안하게 가고요. 이제는 훨씬 더 안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HDA2부터는 더 넓은 영역을 보게 카메라도 좀 넓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차가 들어오게 되면 알아서 감속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도 훨씬 줄어요. 곡선이 더 심해질 때 알아서 속도를 줄이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돌아나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인상적이죠. 고속도로에서 깜빡이 딱 켜면 차선도 알아서 바꿔줍니다. 뭐 테슬라처럼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깜빡이 켜면 이동된다. 아유 그게 어디야. 좋죠. 일단 블루링크를 통해서 이 온라인에서 원격으로 차를 열고 닫고 하는 기능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요. 그리고 주차 충돌 회피 보조 기능 이런 게 있는데요. 나 후진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차가 슉 지나가. 그럼 알아서 제동하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후진을 하다가 뒤에 벽이 있는데 모르고 그냥 쭉 가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 운전자 노임이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럼 차가 알아서 제동하는 거.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키를 가지고서 원격에서 전진 후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자동 주차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토디밍 기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차가 워낙 기니까 이 룸미러를 가지고 저 후미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룸미러를 사용할 수 있게 이번에 바뀐다고 하고요. 윈도우는 발수 윈도우로 바뀐다고 해요. 전면은 원래 발수 윈도우고 측면에 발수 처리를 해서 비가 좀 와도 물을 그냥 튀겨내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발수 윈도우를 쓴다고 합니다. 디지털 키 2.0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스마트폰을 딱 대고 차를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네, 우리나라에선 나올지 모르겠지만 미국 기준으로는 오프로드 트림이 새로 추가된다고 합니다. XRT 트림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 XRT 트림은 검은색 20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스키드 플레이트가 있는 범퍼를 갖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릴이 검정색으로 마감된다고 하네요. 루프레일도 레이즈드 루프레일로 바뀌고요. 그리고 파워 선루프 함께 적용된다고 합니다. 도우 모드가 또 추가된다고 하고요. 팰리세이드로 뭔가 끌고 가는 경우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꽤 멋지게 보일 것 같아요. 전에는 조금 약간 연약한 차로 끌고 가는 기분이었는데 새롭게 바뀌는 팰리세이드라면 큰 카라반 같은 걸 끌고 가도 이렇게 차가 좀 작아 보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파워트레인을 보면요. 이 팰리세이드 3.8L 가솔린 엔진 그동안 연비가 나쁘다고 차주님들이 굉장히 슬퍼하시더라고요. 요즘 기름값이야 2,000원이 넘는데 이 차에 3.8L 가솔린 하면 연비가 기껏 해봐야 7-8km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타냐. 그리고 디젤 2.2 같은 경우엔 조금 연비는 나은데 힘이 부족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게다가 디젤은 뭐 요소수도 넣어야 되고 인기가 너무 사그라들었죠. 만약에 소비자가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둘만큼은 선택 안 할 것 같죠. 원래 팰리세이드의 수출 모델은 3.5L MPI였어요. 만약에 그 3.8L 엔진을 빼고 하나 골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라면 2.5L 터보를 넣을 것 같습니다. 배기량도 훨씬 낮아서 이 세금도 절약되겠죠. 경쟁 모델 소렌토 같은 경우에 1.6L 하이브리드 좋은 평가를 받고 지금도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이 1.6L 하이브리드 이거 넣어주면 딱 좋겠는데 아마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선 좀 어렵겠지 싶습니다. 그럼 이번 팰리세이드 무슨 엔진이 들어가냐? 3.8L 가솔린이 그냥 들어간다는 얘기가 지배적이에요. 에이 안돼 2.5L 터보 가시죠. 요번에 당장 출시할 때는 없을 수 있어. 그렇지만 출시되고 나서라도 어떻게든지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격이 궁금하시죠? 참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당연히 꽤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카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자동차 가격을 마구 올리는 게 그냥 자동차 회사들의 유행이잖아요. 현대기아차도 어지간하면 다 수백만 원씩 올랐어요. 그리고 수입차 중에 천만 원 넘게 오른 차들도 꽤 있죠. 테슬라는 뭐 시가야? 일주일에 가격을 두 번 올려? 아니다 진짜. 그런데 이 팰리세이드는 사실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당시 반도체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인기가 많았어요. 주문하면 그때부터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는 정말 어마어마했던 차입니다. 근데 그때 산타페하고 비교했을 때 크기는 훨씬 큰데 가격은 200만원도 채 차이가 안 났어요. 가격이 너무 착하게 나왔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었죠.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거고 제조사에게는 실책이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수요 공급 곡선을 보시면 이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 공급과 수요량에 맞춰서 가격이 책정되는 거죠. 이거 아시죠? 근데 공급할 수 있는 양보다 수요가 너무 많았다
이 얘기는 이 가격을 잘못 책정했다는 얘기죠. 이게 미국 같으면은 딜러 체제니까 요번 달은 조금 더 올려야 돼요 하면서 올릴 수 있죠. 공급가를 좀 바꾸면서 대응할 수가 있어요. 딜러도 조금 깝깝하는 거 덜 깝깝 팔고 아니면 웃돈 받아 팔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차를 모두 다 제조사가 팔고 제조사가 가격을 이렇게 바꾸는 거를 죄악시 하잖아요. 테슬라 가격이 시가다 시가일 수 있지 뭐. 근데 시가라고 해서 사기꾼 소리를 들어요. 차 가격이 높아져도 욕먹고 낮아져도 욕먹습니다. 아니 내 차 중고차를 어떻게 팔라고 갑자기 차 가격을 낮춰 이러면서 엄청나게 욕먹죠. 그러니까 이 펠리세이드 초기 가격이 딱 나오고 현대차도 아차했지만 아차에도 가격을 올릴 수는 없는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라는 아주 좋은 이벤트가 있으니까 여기서 가격을 아마 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오를까? 지금 펠리세이드 가격 보면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서 기본이 3,606만원부터 시작하죠. 아마 여기서 한 2,300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시작가가 4,000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3,900 정도? 아이 너무 비싸다고? 근데 요즘 전기차 가격을 계속 보다 보니까 EV6 저희 6,000만원 넘게 주고 샀잖아요. 4,000만원 괜찮은데? 괜찮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 아유 안되죠 안되죠. 현상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5 터보 달고 3,600만원 가시죠. 네, 알고 보면 펠리세이드는 현대차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차입니다. 그전까지는 자동차 만들 때 기능 몇 가지를 빼고 뭘 부족하게 하고 아이 그렇게 큰 차를 만들면 뭐 안 돼. 자동차 옵션이나 기능을 뭔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번에 펠리세이드는 그렇지 않았죠. 아낌없이 넓게 하고 아낌없이 고급스럽게 하고 그러면서 가격은 합리적으로 그렇게 한 게 이번 펠리세이드의 성공 이유였던 것 같아요.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팔면 당연히 잘 팔릴 수밖에 없다. 그냥 어찌 보면 당연한 명제.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차가 바로 펠리세이드인 것 같습니다. 처음 나오자마자 너무 잘 팔려서 현대도 놀라고 이거 여기서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는데 아 이걸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에 빠지게 한 차인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이번에도 잘 팔리게 될지 가격 인상이 너무 커서 이 펠리세이드의 돌풍 끝내게 될지 기대와 걱정이 겹쳐지는 그 기로에 있습니다. 이 좋은 차로 나온 건 알겠는데 이 가격 책정도 끝까지 잘해주셔서 이 소비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브랜드라는 걸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